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힘든 코스로 꼽히는 백두대간 지리산 자락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부처님 보살핌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큰 부상자 없이 완주해 순례 5일차 일정을 마쳤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길 위에 선 지 닷새째.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새벽 가파른 언덕길을 뚜벅뚜벅 걷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 불교 중흥의 큰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내봅니다. 아침 새벽에 4시에 출발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 오르막길 올라오고 났더니 지금 너무 힘드네요. 태주스님께서 저희가 움직이는 불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고 불교 중흥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발 1100m가 넘는 험준한 곡에 성삼재. 잠시 쉬며 물 한 모금으로 타들어가는 입술을 적시고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어제 힘든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백두대간 끝자락 지리산을 넘었습니다. 부처님의 보살핌으로 아직까지 나고자나 큰 부상자 없이 호남 정맥을 넘어 수경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순례단은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곡성, 구례를 거쳐 남원에 이르기까지 120km에 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힘든 코스였던 노고단, 시암자고 성산제를 오늘 이제 극적으로 잘 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안전사고 운영하면서 끝까지 좀 안보 다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한편 전날 천은사는 가장 힘든 언덕길 10km 구간을 완주한 순례단을 응원하는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저녁 노을 붉게 물든 지리산이 아름다운 무대가 돼 대중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노을 지는 시간에 맞춰서 좋은 공연 위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저희가 참여한 사람들보다 그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이 그러했듯 길 위에서 먹고 자며 불교 중흥을 위해 나선 천리순례단. 이제 실상사를 거쳐 낙동강 넘어 다음 목적지인 법보종찰 해인사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길 예정입니다. 불교 중흥이라는 원대한 발언으로 시작된 상월결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